얼큰하게 국물 먹고 쫄깃하게 면포 먹고 든든하게 밥 말아 밥 먹어보이소. 찌개 준비돼. 먼저 대파 40g을 썰어주고 청양고추 한 개를 잘라주고 적당히 익은 김치 100g을 잘라가 준비합니다. 감자 작은 거는 반개 0.5cm 두께로 썰어주고 호박 5-60g을 1cm 두께로 썰어주이소. 그러고 팬에 대파 넣고 식용유 두 스푼 12g을 넣어가 약불에 2-3분 정도로 볶다가 고춧가루 한 스푼 7g을 넣고 약불을 유지하고 1분을 볶아주고 김치 넣고 고추장을 크게 한 큰술 40g, 된장 반 스푼 15g을 넣고 중불에 1분 30초 정도로 볶아주고 물 700cc를 부어가 국간장 한 스푼 8g, 멸치액젓 한 스푼 8g, 다진 마늘 반 스푼 10g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감자를 던져놓고 흐르는 물에 전분기를 털어낸 칼국수면 1인분을 넣어주고 2분 정도를 끓인 다음에 호박을 던져놓고 계란 하나를 깎아놓고 적당히 계란을 흩어가면서 2-3분을 더 끓이가 후춧가루 한두 꼬집 뿌려주고 입안에 착착 감기게 끓여진 칼국수를 그릇에 담고 썰어둔 청양고추랑 빵 깨가루 3-4 꼬집 뿌려주고 김가루 살짝 뿌려주면 국물로 속 푸는데 1조, 면도 배부른데 2조, 배부른데 밥 말아가 살찌는데 3조, 일석 3조 장칼국수 찌개 준비돼.